전능자 하나님만이 삶의 자원으로 삼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던지 사단에게 자랑해요. 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왔나이다.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 떠난 자가 없느니라. 야 하나님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사단이 뭐라는가? 하나님! 아, 당연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동방에 제일 부자인데 당연히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 종 욥은 내가 복 주고 안 주고 아니고 나를 좋아해, 나를 사랑해, 나밖에 없어. 아이고, 한번 그래, 하나님 그 손으로 쳐보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요, 이 사단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열 자녀를 돌풍불어서 압사시켜버리고 그리고 양의 7천을 그냥 불살라버리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약대에서 다 뺏어가버리고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욥을 보고 사단이 욥을 보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긴장된 순간 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긴장된 순간 보고 계세요. 뭐라는가? 무슨 말인가? 그 정도 됐으면 욕할 줄 알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름이 찬송 말씀이다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야, 열 자녀에서 한 명도 아니고 열 명 다 죽었는데 그 순간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사단아, 네가 괜히 격동해가지고 내 종 욥을 고생시키잖아. 아이고, 하나님,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때 오마 악창이 나고 문둥병을 내고 밤새 기와장으로 몸을 끄으면서 내 신음소리가 물소리 같다이다. 밤새 잠 못 자고 고통하시나이까. 보다 못해 그 아내가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꺼요. 욕하고 죽으시오.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야, 그런 상황에서 새 친구와 가지고 욥을 공박합니다. 야, 너 그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더니 그만큼 이 벌 받은 거 보니까 이유가 있구만. 원인이 있어. 얘 욥의 새 친구하고 욥하고 그 대화 내용이 엮이게 되는데 한마디로 욥의 새 친구는 인과응보. 너 그만큼 원인이 있으니까 이 벌 받았어.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욥은 아니야. 나 죄 없어.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이 엮이를 쑥 엮어가요. 아니 둘 다 서로 공부하고 반대 얘기를 하면 하나 맞고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말씀이라니까요. 또 욥 친구가 말도 말씀.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욥을 더 인정을 해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가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게 맞는 말이죠. 오늘 복이 임한 거 화목과 평안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으로 그래 복받으려면 화목과 평안해야 되겠구나. 그게 기복신앙의 한계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화목과 평안하냐? 그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과 평안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지. 경외한 복을 주어요. 복은 따라온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경외하냐. 이게 욥의 친구들의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받게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좋아서 섬기고 사랑해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거 구원시키기 때문에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해줬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자기 없는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게 감사 감격에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복이 올까 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24절 25절입니다. 네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비를 금을 강가에 돌이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고 네게 귀한 은이 되시니
야, 이게 뭘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 사업 망해가지고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든지,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기 있구나 하고 아주 크게 가슴에 뜨거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지,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고? 이걸 다 버리라고?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신다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금통장 금은보화 다 버려요? 그걸 뭘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네가 통장 돈 명예 권세 그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자체, 그거 있으면 나를 의지 안 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생길 수 없어. 그걸 좀 비워봐. 나만 인생의 삶의 자원을 삼아봐.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을 좀 섬겨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만 어느 정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오늘 지금 이걸 그래 맞아요. 그래 내 마음에 다 버려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걸 애워요. 물론 애워야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의 보배, 내가 소중한 거, 귀하긴 거,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마음 비우고 하나님으로 전체 채울 수 있는가요? 뚝딱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까? 딱 한마디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언제 만드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자기 방법, 자기 능력, 자기 의지했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살면 편안해요. 근데 사람이 다른 방법을 살기가 힘들거든요. 예. 아브라함을 본토신 아비를 떠나 내게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예, 모든 삶의 근거에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지시할 땅.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왜 농토 있고 돈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딱 떠나고 나서 하나님만 삶에 의지하고 삶의 차원을 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의 사람으로 25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연단 훈련시켜서 백세의 아들 주잖아요. 그 전에는 줄 수 없어요. 예, 영적인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떠나 버려봐. 내 말씀에 순종해봐. 그래서 순종해 살고 떠나는 그 자체가 나를 너의 삶의 보배를 삼고 너의 삶의 자원은 나뿐이다. 다 좀 버려봐. 이 훈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시각각으로 오는 환란과 고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주시냐고요? 너는 내 인생 모두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시고, 의지하고 맡기면 이루신대요. 저희 설교면서도 맡기 의지한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루는 안 되더라고요. 네 일을 빛같이 공의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고백이 성경이 됐어요. 그런 사람 만들었어요. 그의 고백이 시편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켰는데, 그게 뚝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왕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난 때 그걸 지어요.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 반석 산성이, 내가 무엇이 두렵냐고 이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환난에서 구원 받고 나서 아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만,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쫓게 당해서 굴에 숨어 들어간 상황이 있을 때 한순간 금이 쳤는데, 금이 뚫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순간 금이 와서 그 앞에 이 입구를 금이를 딱 쳐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왕 군대가 와서 금이를 쳐있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금이 하나 갖고도 살릴 수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하나님이 나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에 그러나 하나님 의지가 됐어 날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더 넓고 좋은 곳에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시편 18편 29절 말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생에 담이 있어요. 뛰어넘으세요. 뛰어 높은 담을 뛴 만큼 더 비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 비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 말씀이에요.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정도 그러세요. 어려울수록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왜 고난이 온가 말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뛰어넘는 것은 말씀 능력 충만하면 내가 그 말씀의 능력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 야곱을 복을 주게 되는데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슴살이에서 빈털터리였을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야, 꿈에 본즉 그래서 양떼가 새끼를 낳는데 흰 양 위에서 얼룩덜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자, 품삯 이렇게 합시다. 흰 양 중에서 얼룩도 나온 거 내 것입시다. 그래라 이 바보야. 근데 그대로 하나님 복을 주셔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나는 내가 내 방법으로 줄게. 근데 그 순간 양떼 소떼가 많아진 것 중요한 것이 야곱을 영적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신랑 꿈도 꾸고 음성도 들었어요. 말씀 음성 드려야죠. 이래라 제가 음성 드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풍족하고 이 라반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상 평안하고 잘 되면 잠자고 놀지 무슨 기도에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다 보니까 영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더라 말이야. 그래서 야곱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소떼 양떼를 건드리고 금이 환영하는데 형 예서가 400군사가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 상황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렇습니다. 홀로 외로울 때 하나님 만날 때가 돼요. 날을 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유골됐지요. 그땐 뭐라한가 날을 새도록 나로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자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셔서 수많은 양떼 소떼가 있었지만 형이 오고 내 거다 공중에 떴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축복하셔서 그 말은 이제는 형이 문제가 아니고 환기 문제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을 삼겠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셔서 완전히 그때 니는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혼의 사람 영의 사람 깨어진 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돼서 분열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거룩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국호가 됐잖아요. 하나님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열리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원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나있나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항복한 사람.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원하십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항복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내 마음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겠나이다. 내 의지했던 거, 내 사랑했던 거, 재물 명예 권세를 버리겠나이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돌해버리면 내가 네 보배가 될 것이요 내가 네 은이 되리라. 내가 네 삶의 전체를 주관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 고난 주고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일까? 네 삶의 방법을 내려놔. 네 능력, 수단계, 방법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너의 삶에 내가 자원이 되어줄게. 내가 네 보배가 되어줄게. 오늘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사실 광야 생활 마지막 마칠 때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때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야 이상하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네. 연기도 없네. 이상한 광경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안에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그때 모세는 그때 불받았어요. 성령에 불받았어요. 그리고 불받아야 내 삶의 주권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라 하면 우리가 부담돼요.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가기만 하면 내가 할게. 오늘도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 불이 떨어진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 살면 광야 생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역사가 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불이 떨어졌습니까? 자, 송아지 각을 떠놓고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과 내게 잘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없어서. 그리고 자기 몸이 그 현장에 갔어요. 무시무시한 아방, 이세벨, 백성들, 이 거기서 850대 1과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서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의 목숨을 바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에 불 좀 달라고 했었을 때 이게 거기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떨어졌어요. 물까지 핥아보고 돌까지 핥아보고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모두가 무릎을 꿇도록 누가 했습니까? 기도의 불. 그 한마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내 삶의 자원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고 내 몸을 드렸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오면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성령 중화가 되시면 사단의 모든 것에 깨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인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기도하여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6월, 8월 금식을 통해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모든 용을 잡게 되고 승리하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부산 붕위를 갔는데 그때 배우러 목사님이 목사님 그 무등산 용 잡았더니 조국 사건이 터졌어요? 와, 나보다 믿음이 좋대. 믿음이 좋아.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검찰처 윤석열 씨하고 정면을 부딪혔더라고요. 이야, 이건 기적이에요. 지금, 아, 걱정 없어. 지금 9월 9일, 그거 임명해도 아무리 9월 9일 해봐야 이미 우리는 사단의 원수를 깨뜨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역사하시게 된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겼어요. 감사하셔요. 두려워 마세요. 그 대신 왜 우리가 예를 쓰고 힘쓰는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 걸 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모세가 보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백성들에게 가래요. 아, 홍해 바다 앞으로 가래요. 가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서 홍해는 열려지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느 믿음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가? 아브라함아 독자의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3일 길을 갈 때 그 아브라함의 그 가슴 아십니까? 3일을 아들 죽여놓고 가는 그 가슴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가장 소중한 거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서 거기에 칼을 내려주는 순간까지 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다. 순종하고 보겠다는 거. 이제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살고 용사로서 나가고 그걸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합격됐고 그리고 그래
내가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네가 먼저 씹어봐. 네 아들을 3일 동안 나한테 죽여봐. 바쳐봐. 내가 예수를 줄게. 그래서 네 씨가 대적에 물러들이라. 사단의 권세가 너를 통해서 깨지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있으신 가운데서 오직 믿음을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무언가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 모습을 그렇게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가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대한 걸 알고도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세 번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거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를 묶어서 사자굴에 던진 순간까지 보셨대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사자에서 건진받고 정제들이 깨끗이 전부 쓸어버리고 다니엘 정책이 좋고 더 위대한 다니엘. 여러분 말이 다윗, 엘리야, 모세 그냥 됩니까? 그냥 되냐고요. 죽음의 고비 통과 안 하고 그냥 되냐고요. 여러분 내가 편안해 쉽게 안일하게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부담 안 주면 여러분 제자 될까요? 물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들고 기도하고 영의 사람 만드는 것이 지가지만 최후에는 마지막 심판 받아야 됩니다. 진짠가 가짠가 알고 죽지는 까불러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더라고. 이기게 하셔야죠. 문제는 다윗 하나님과 만났냐가 중요하고 기도하냐가 중요하고 영의 사람 되냐가 중요하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누가 이길까? 나를 버린 만큼 네 보배를 진퇴해버리고 내 삶의 차원을 나로 삼으라. 이런 바울도 얼마나 많이 버렸습니까? 내가 유한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꼭 발견되라며 배설물로 똥처럼 버렸을 때 하나님 발견되고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비우고 삽니까? 언제 비우냐고요? 기도할 때 내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은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데 분열 체험하게 되고 맡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일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데 하나님의 구한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뭘 상합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다 뵙고 형식이고 의식이고 외식이고 내 욕심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하고 통일한 심령 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내가 미워서 견딜 수 없으니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나에게 은혜 주소서 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이 불을 준대요. 누가 성령 냐고요? 애통하고 기도한 사람, 통에 잡아간 사람. 이 나라의 민족 때문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있을 수 없어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어요? 편하게 쉽게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이 편하게 쉽게 됐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계곡을 넘었고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불이 떨어졌고 역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예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군사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주께서 멸치한데 하나님 통회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누가 정가인가? 회개한 사람. 누가 회개인가? 통회 애통한 사람. 회개 자복한 사람. 바리새인 성경한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말만 했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WC 배도가 있고 WC 때문에 이런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모두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는 이 정부가 정신있는 정부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저는 살기 위해서 몸을 치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 아니에요. 나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으로 완전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살아보겠다고 몸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한국교회는 끝나버려요. 이 주사파들이 뭘 교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못하니까 교회 뿌리를 뽑겨서 뭐라든가 다른 말 안 해요. 동성애, 차별금지, 인권이라는 미명에서 싹 죽이고 있어요. 그런 정부가 알잖아요. 그 속을.
아니, 이 정부가 사회주의 나라 하겠다고, 공산적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안 한다니까요. 이번에 선언했어요. 9월 9일 선언 끝까지 가.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가. 어차피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같이 이 나라와 놓고 애통하고 웁시다. 통해합시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셔.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믿음으로 일어나 복된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박해라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상태인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던 나라는 그다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 나라에서 계속 박해를 받진 않아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 박해를 받던 사진인데 로마 제국 때도 제국 내내 박해를 했던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박해라면 지방에선 괜찮고 동부에서 박해라면 서부에선 괜찮고 그러면서 특별히 10년간 심한 박해가 있었던 기간도 있고요. 특별히 한 6개월 박해가 있던 기간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때도 독일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은 2, 3년뿐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건 1938년부터 45년까지 딱 7년 박해를 받았어요. 항상 박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의 박해는 좀 특별합니다. 북한은 공권력에 의해서 한 나라 전체에서 도망도 못 가고 끊임없이 70년간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박해는 인류 역사상 교회사 전체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4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약 2만에서 3만 정도, 많이 잡으면 5만까지도 어떤 강제수용소에서 기독교인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14,000명가량의 순교자가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한은 이렇게 오랫동안 박해를 받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9월 9일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입니다. 9월 9일에 김정일이 집권을 했습니다. 98년도 9월 9일입니다. 그때 김일성 죽고 빡 북한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안 열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5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폐쇄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일성의 지령이 나오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 집사 이상 모든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했다. 이런 종교 신앙인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1962년도 김일성 보위부 지침입니다. 9월 9일, 195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모든 교회는 폐쇄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4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반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6.25 때 400만의 사람이 죽게 되고요. 90년대 북한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인구 2,400만 중에 300만이 굶어 죽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또는 공산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약 100명가량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48년도 9월 9일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38년도 9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날짜와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938년도 9월 9일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신사참배 대상인 천황의 모습입니다. 신사참배는 무엇이냐면요. 이 지금 보이는 모습대로 12시에 정오에 땅 사인이 울리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황폐하 계신 동쪽으로 다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11시에 예배드리다 보면 12시가 되겠죠? 12시에 온 교인이 일어나서 동쪽으로 천황께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강대상을 비롯해서 학교 교실이나 어디에 가나 신사라는 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거의 천황의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절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박해가 두려워서 교단 총회에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1938년도 9월 9일에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감리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모은 천황폐하께 드리는 헌금으로 전투기 세대값을 이렇게 일본 정부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 천황 종교에서는 신도라고 하는데 세례를 합니다. 이 세례는 오직 신도의 그 무녀들 그리고 신도의 승려들만 받는 세례예요. 그럼 모든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신도의 세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도의 세례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심한 박해와 배교가 이어졌던 적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배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교리를 바꾼 적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성직자까지도 배교할 수는 있지만 교리를 바꾼 적은 없어요. 교단총회에서 우리 장로교회 법은, 우리 감리교회 법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를 바꾸는 부끄러운 일은 2000년 교회사에 오직 한국교회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38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당시는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이었거든요. 평양의 대부흥이 임했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의 총회들이 평양에서 열렸죠. 그 평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평양에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것을 선지자의 에스겔이 보고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한번 배터지게 우상을 숭배해봐라, 한번 신나게 우상을 숭배해봐라 해서 8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불쌍하셔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구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이방민족에게 주다가 구해주는데 이게 점점 기간이 늘어나요. 나중에 드보라 때는 20년 박해를 받은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드보라가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40년 박해 받은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우상숭배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갖다 팔아버리셨는데 그때가 7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오랜 기간 동안에 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고난은 단순하게 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북한 지하교회의 순교 행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1938년도에 지었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에요. 38년도면 해방되기 7년 전입니다. 7년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70년의 고난을 받게 되고 북한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